파스텔을 조금만 사용을 해볼게요. 문교 파스텔 32색. 화방에 가시면은 아무 데서나 구입하실 수가 있으세요. 좀 사용을 여러 번 한 거라서 좀 지저분한데 비용도 저렴하고 색연필만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속도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파스텔을 조금 곁들이기로 했습니다. 뭐 느낌이 아주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. 연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저희 캐리커처 할 때 사용하는 손수건인데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금 빨고 빨아서 또 사용하고 빨아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구멍도 많이 났고요. 애기들 쓰는 가제 손수건이라거나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에 싸가지고 파스텔을 이렇게 묻힙니다. 손가락에다가 팍팍 긁어가지고 듬뿍 묻혀주면은 이게 톤이 잘 묻어나요. 그리고 색연필보다는 훨씬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빨리 톤이 나오겠죠. 파스텔은 건식 재료, 지금 오일 파스텔이 아니라 가루 파스텔인데 이 건식 재료에 수채화를 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.
감사합니다.